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그 지난번에 역대급으로 차량 많은 그 현장인데요. 지금은 그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. 이곳에서 대리석으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돌팔레트는 되게 부실하고 또 이 자재가 높이 쌓여 있어서 되게 불안하거든요. 근데 오늘 팔레트는 넓고 또 낮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. 그리고 차도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차가 좀 많이 적어요. 아마 휴가철이라 그런가 보죠. 일단 하차부터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두 팔레트씩 뜨면 좋은데 그 팔레트와 팔레트 사이에 산승각을 갖다가 나가나갖고 어쩔 수 없이 한 팔레트씩만 하차를 하고 있어요. 이런 팔레트는 이제 딱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. 보시다시피 맨 아래쪽 돌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하차하거나 운반할 때 그 튀어나온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. 그 외에는 뭐 정말 좋죠. 어쨌든 한 팔레트씩 하차하다 보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개수가 꽤 많네요. 여러 번 하차해야 돼요. 팔레트가 낮으면은 전방 시야도 좋고 또 이게 운반 중에 넘어갈 일이 거의 없죠. 이런 짐은 상차부터 하차 그리고 운반까지 하나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. 한마디로 꿀짐이란 얘기입니다. 화물차 사장님한테도 꿀짐이고 우리 지게차에게도 꿀짐이죠. 이런 건 뭐 상하차도 금방금방 해요. 일단 사람이 여유로움이 생기면은 많이 관대해지죠. 그래서 뭐 조금 뭐 실수를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. 오늘 뭐 미리 지게차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. 급하게 다른 곳 하다 달려왔기 때문에 화물차 사장님도 한 좀 기다렸을 거예요.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. 그래도 뭐 여유로우시잖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운반하기 전에 현장 정리 좀 해야 되겠죠. 현장이 좁아갖고 자재를 많이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 상황에서 체인을 바짝바짝 붙여줘야 돼요. 근데 지금 양쪽에 쓰레기가 많아갖고 진입이 잘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밀어야지만 저 대리석을 갖다 놓을 공간이 생기겠죠. 이렇게 리모델링 현장은 특히나 이 건축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.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걸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이죠. 이 신축보다도 신축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리모델링이 더 힘든 것 같아요. 일단 간단한 본드는 옆으로 제껴놓고 메인 자재부터 날라야 됩니다. 메인 자재 대리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들어갔을 때까지 바짝바짝 들어가고 최대한 바짝바짝 밀어줍니다. 바짝바짝 밀어줘야지 저 자재가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.
앞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길이 차가 여기까지 막혀버려요. 그러면 차가 깜짝사상 못하게 되고 있거든요. 현재는 그 중간중간 저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널널합니다. 오늘은 차가 역시나 많이 없어요. 그나저나 벌써 8월달도 초순이 다 지나가고 있죠. 곧 8월 10일이 될 텐데 정말 이제 여름도 다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추워추워할 것 같아요. 정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 시원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없고 집에도 에어컨이 없고 지게차에도 에어컨이 없어요. 산무입니다. 세 군데 에어컨이 없고 단지 승용차에만 에어컨이 있을 뿐이죠. 이 더운 여름을 선풍기 하나 갖고 나가고 있어요. 진짜 이번 주에는 너무너무 더워갖고 이 지게차 타고 한번 일 갔다 오면은 아주 푹 처져버려요. 온 몸에 그 힘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 있죠? 막 이제 도망가고 싶은 느낌. 근데 도망가봤자 집에 가봤자 집에도 에어컨이 없잖아요. 그 뭐 사무실에도 에어컨 없잖아요. 그럼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게 시원한 물로 샤워 한번 하고 선풍기 앞에 앉아 있는 건데요. 올해는 그게 버틸만하다는 얘기지. 아마도 올해도 작년 같았으면은 저 지금 손 놓고 어디 도망갔을 거예요. 지금은 진짜 올해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합니다. 근데 왜 에어컨이 없냐 그러시겠죠? 일단 사무실은 그 오래된 그 단독주택 중에 방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에어컨을 넣을 수 없어요.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은 전체 그 누진세가부터 갖고 전기요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에어컨을 포기를 해버렸죠. 집에는 왜 또 에어컨이 없냐? 집은 에어컨 필요 없어요. 1년에 몇 번 후덥지근한 날 빼고는 그냥 버틸만 합니다. 이제 낮에도 제가 만약에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했으면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지, 너무 더워갖고선. 근데 그것은 아파트인데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. 그냥 뭐 버틸만한 그런 날씨. 그럼 세 번째, 지게차에는 왜 에어컨이 없냐? 제가 이제 지게차를 그때 출고할 때쯤 그 당시에는 이제 에어컨이 그냥 옵션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제 선택하게 돼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항상 지게차는 작업할 때 저는 문을 열고 작업하잖아요. 주행할 때도 문을 다 열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버틸만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에어컨이 있어도 맨날 문을 열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고서 이제 에어컨을 빼버렸죠, 과감하게. 이렇게 몇 년이 흐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에어컨 안 놓은 게 너무나 후회가 됐었어요. 야, 이거 에어컨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. 일 한 번 하고 오면은 그냥 몸이 천근만근 퍼져버리는 땀투성이가 되고 계속 갔다 올 때마다 샤워를 해야 됐어요. 근데 올해는 이제 또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에어컨을 또 어떻게 해서 설치할까 하다가 또 그 마음이 확 달아나 버린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올 여름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에어컨 없이 살아보니까 또 그냥 사라지네요. 오히려 승용차에는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?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잖아요, 요즘 승용차들. 집 퇴근할 때 잠깐 타면서 그 에어컨 바람 쐬고 나면은 이게 더 못 버티겠는 거예요. 그냥 에어컨 꺼버리는 게 오히려 더 사람 몸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단순 무식하지만 그냥 에어컨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진짜 무지하게 더울 때는 에어컨 생각납니다. 그래서 한 번씩 그냥 너무너무 더울 때는 다 팽개치고 카페로 도망가고 있어요. 야, 올해도 감사합니다. 더운 여름 무사히 잘 지내세요.